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부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경로당 할머니의 풍념이다. 자녀는 모두 출가 애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버이날 꽃한 송이로 맞으려 가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수 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예학년을 기르는데 수십만 원 낭비하면서 한 달에 고작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유세 떨고 해외여행 간다고 집에 와서 예학년을 봐달라는 자식이 간혹 있더라도 자식들의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셔야 합니다. 세상 많이 변한 만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설사 자식에게 의심 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소포클레스의 명언과 함께 의심 여기는 자식과 부모의 슬기로운 해법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에 도움이 되는 해학이 있는 어느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 마산댁 앞마당에 한가로이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정상댁은 지난 여름을 떠올린다. 머지않아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동네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큰 호강이라도 받다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다. 어제도 이집 마산댁에 놀러와 서울 아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는 말에 아들 집에 개 봐주러 가셨다는 말은 참아 할 수가 없어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다.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아들 내외는 휴가를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정상댁 전화는 조숙도 없이 울려댄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개 돌보기 교육을 시킨다. 대피는 매일 모욕을 시켜야 하고 해피 식사는 노화 방지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에 저녁에는 럭셔리 닭고기를 먹이라고 메모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며 어머니 이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치와와라고 350만 원 주고 데려왔어요. 저보다 동호씨가 해피를 더 사랑해요. 우리 없는 동안 신경 좀 써주세요. 저녁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을 꼭 시켜야 해요. 어쩌다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개새끼가 뭐라고. 쇠고기 오리고기냐며 정상댁은 못마땅해 한다.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손주도 낳지 않고 개새끼를 제새끼 돌보듯이 온갖 정성을 들인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보면서 정산댁은 다시는 아들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여러 해 전이다. 해질녘에 공원 넓은 잔디밭은 개들의 운동장으로 변한다. 개들은 뛰어놀고 젊은 여인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면서 자기 집 개를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젊은 부부는 개를 펫 호텔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며 개가 눈치도 빠르고 너무너무 영특하다고 자랑을 털어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인네를 바라보던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푸념 섞인 목소리로 정산댁에게 말을 건다. 저 여자들이 부모보다 걔한테 더 잘하는 이유가 뭐요? 나는 무슨 팔자고 걔만도 못한겨? 요즘 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비싼들.
분모보다 비싼겨? 제 분모는 자장면에 여인숙에 잠재우고 개새끼는 유기농의 오리고기나 쇠고기 호텔에서 잠재우는 세상이거든요. 제 놈들 이만 지 살게 해놓은 게 마이든 어미 아비를 개만도 못하게 대하고 시범은 부모는 개만도 못하대요. 부모는 식구 중에 순번이 맨꼴찌라고 하잖아요. 농촌에서 보신용으로 기르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상전 대접을 받는 세상이라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는 애환이 서린다. 농촌에서 올라왔다는 노인은 자식이 고생 적고 농토를 정리하여 서울로 와서 편히 지내라는 유혹에 논밭들 모두 팔아 아들의 집으로 들어와 살아보니 일상은 개 돌보미로 변했고 조석으로 우두둑는 맛은 소태를 씹는 맛이란다.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경산댁은 정산댁 손을 잡고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봐요. 저도 우리 집게 모욕시킬 시간이구먼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요동을 친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엄마, 햇빛 산책하고 모욕시켜서 밥도 잘 먹고 잘 놀아. 오늘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먹였지. 엄마, 내말잘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해피 방에 에어컨은 26도로 맞춰서 꼭 켜줘. 해피는 큰 소리 치면 경기해. 어미야, 안부는 묻지도 않고 해피를 먼저 찾는 아들의 음성이. 먼 이방인 타인처럼 들려온다. 지난 여름 기억이 떠오른다. 해피가 몸살이라며 오밤중에 며느리는 잠든 아들을 깨워 허둥지둥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해피가 영양실조에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어미가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엄마는 과식을 해서 그렇다고 핀잔을 주고는 날이 밝으면 동네 병원에 가보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정산댁은 소리친다. 뭘 과식을 하니 먹은 건 찬밥에 김치밖에 없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며 정산댁은 푸념을 늘어놓는다. 내가 노년에 이꼴 보려고 힘들게 흙봐서 자식을 키웠는지. 여러분, 오늘은 설사 자식에게 의심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소포클레스의 명언과 함께 부모를 의심여기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슬기로운 해법은 어떤 그신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고 한 소포클레스의 명언을 묵상합시다.